자, 이제 5번부터는요, 5, 6, 7, 8 같은 유형의 문제죠. 예, 그래서 몇 개만 보겠습니다. 6번, 7번을 볼까요? 다음에 부동산 마케팅 활동은 4P 중 각각 어디에 해당되는가? 기억에 아파트 단지 내 충분한 녹지 공간을 확보하는가? 이건 무슨 제품 측면에서 활동이죠. 그리고 인근의 중개업소를 통한 판매. 이거는 유통 경로가 되겠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 중 마케팅 믹스의 구성 요소가 될 수 없는 것은 하고 있어요. 이게 상품 들어가야 되죠. 가격 들어가야 되죠. 자, 입지 선정 토지 확보 이렇게도 얘기를 하기도 해요. 이거는 플레이스거든요. 플레이스. 플레이스가 장소란 뜻이잖아요. 플레이스. 근데 유통 경로는 이게 그 부동산 마케팅에서 이렇게 유통 경로 이렇게 플레이스 이렇게 해서 그 부동산 마케팅에서 입지 선정 토지 확보 이렇게 해서 그렇게 번역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홍보 촉진 및 의사소통은 프로모션 앤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이것도 4P 믹스에 들어가는 거고요.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순서대로 그대로 들어가면 돼요. 다음에 이제 8번은 여러분이 봐주시고, 다음에 9번과 10번, 11번, 이거는 뭐 중요도가 조금은 낮은데요. 이게 10분의 0이거든요. 한 번, 10년간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올해 됐으니까 한 번 정도 또, 점검을 해본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돼요. 9번하고 11번을 좀 볼까요? 9번하고 11번. 부동산 광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부동산 광고의 기능은 판매 촉진 상품 소개, 고객에게 상품에 관한 정보 제공, 수요 자극 등을 들 수 있죠. 광고를 하면은 아무래도 수요가 자극이 되겠죠. 더군다나 유명 연예인을 내세우면은 공유가 커피 선전하니까 저거 한번 먹어봐야지, 이렇게. 사람들이 꼭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 사줘야 된다고, 저거는. 그런 수요 자극이 되죠. 그다음에 일반 상품의 경우는 생산자나 판매자만이 광고주가 되나 부동산에 있어서는 중개업자, 판매자 및 구매자 모두가 광고 주체가 된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부동산 광고에서는 모두가 광고 주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면성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부동산 광고란 명시된 광고주가 고객의 부동산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설득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4번의 부동산 광고의 특성은 지역적 무제한성, 내용의 개별성, 시간의 무제한성을 들 수 있다. 자, 그게 틀렸죠. 지역적으로도 제한되어 있고요. 시간으로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광고의 기능은 부동산 시장의 상품을 소개하고 그 판매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다. 그렇다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그다음에 10번, 11번 중에 11번을 보시는데요. 자, 11번에 틀린 것을 찾습니다. 1번에 전시 광고는 지면이 넓어 상세한 설명문 등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자, 이게 전시 광고는 전면 광고 또는 반면 광고를 말하죠. 이렇게 신문이 있으면 이제 위에 기사가 있으면은 기사 아래 이제 반면 광고 있잖아요. 이걸 다 광고면으로 활용하죠. 그리고 또는 전면 광고를 하죠. 이러면은 이 지면이 넓잖아요. 지면이 넓으면은 이제 상세한 설명문을 넣을 수가 있죠. 근데 안내 광고는 어떤 거예요? 안내 광고는 여기 기사가 있으면은 이게 뭐 이렇게 단을 나누어서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는 광고가 안내 광고죠. 예, 그래서 1번은 맞고요. 다음에 2번에 노벨티 광고는 실용적이고 장식적인 조그만 물건을 광고 매체로 이용하는 방법이죠. 뭐 이쑤시개, 중국집에서는 이쑤시개 많이 갖다 주죠. 물티슈 같은 거. 그다음에 애드 믹스가 뭐예요? 애드 믹스. 애드가 뭐예요? 애드. 애드가 애드버타이즈먼트, 광고라는 단어의 줄임말이에요. 믹스는 섞는 거죠. 광고를 섞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고 효과 지수라는 게 있어요. 학원 광고하는 데는 제가 봤을 땐 저기 현수막 있죠. 학원 같은 이런 거 광고할 때 현수막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광고 효과가. 근데 이제 현수막을 함부로 못 걸잖아요. 함부로 걸면 이제 뭐 과태료 먹이고 하잖아요. 근데 아무튼 현수막이 효과가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뭐가 또 효과가 좀 있을까요? 뭐가 효과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지나다니면서 눈에 잘 띄는 게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별로 없어요? 예? 아, 버스. 그 교통광고죠. 교통광고. 이런 걸 이제 매체에 따른 분류라 그래요. 매체. 예, 이런 매체에 따라서 이런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교통광고가 있고. 그리고 전광판. 그렇게 전광판에. 그런 거를 세종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전광판이 있나요, 혹시? 예. 예. 아, 그게요? 있어요? 스타벅스 사거리가 어디에요? 아, 거기에. 예, 예, 예. 큰 사거리에. 아, 그런 광고 있어요? 그 세종시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아, 그 건물주가. 따로 세웠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그런, 어쨌든 요즘은 업체를 알려야 되잖아요. 업체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까. 예, 그래서 그런 이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효과가 좀 좋은 것 같고, 그런 것도 효과가 괜찮죠.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리고 아파트 단지에 엘리베이터 타기 전에, 그렇게 그 무슨 이제 광고 게시판 있잖아요. 예, 그것도 조금은 효과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게 꽤 비싼 것 같더라고. 그죠? 제가 20년 전인가, 20몇 년 전에, 한 20몇 년 전인가? 그때 그, 저도 그런 거를 이용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비싸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굉장히 비싼 것 같더라고. 그때는 한 단지에서 그냥 한 5만 원이면 됐거든요. 한 단지에. 근데 이제는 한 동마다 얼마씩 받는 것 같아요. 한 동마다. 그러니까 한 단지에 그 당시로 제가 20년 3만 원, 5만 원 한 요 정도 했던 것 같거든요. 한 동당 3만 원 막 이런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가성비를 또 따져야 되니까 가성비에 비해서 이제 제일 좋은 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고 또는 그 아까 노벨티 이런 것들을 섞으란 얘기예요. 이게 애드믹스예요. 그 광고 효과 지수에 따라서 이런 이제 광고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산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 섞으라는 게 애드믹스예요. 예전에는 뭐 이제 TV 신문 많이 했지만 요즘은 신문 그런 거 많이 안 하잖아요. 자, 아무튼 그런 게 애드믹스고. 그다음에 부동산 광고의 목적에 따른 분류로는 기업 광고, 인명 광고, 계몽 광고, 교통 광고가 아니에요. 맨 끝에 교통 광고는 아까 매체에 따른 분류라 그랬죠. 이런 거. 어떤 매체를 통해서 이제 광고를 하느냐 하는 거고, 앞에 거는 목적에 따른 광고예요. 기업 광고, 인명 광고, 계몽 광고. 다음에 이제 5번은 다이렉트 메일 광고는 표적 고객을 대상으로 광고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 메일을 보낼 때, 그 우편물을 보낼 때 받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보내는 거죠. 그게 이제 꼭 그 사람의 무슨 인적 사항이나 정확하게 알고 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보내긴 하는데, 예를 들어 이 그 주택 관리사도 이제 하는 학원이 있어요. 학원 중에 제가 출강하는 학원 중에 주택 관리사도 하는 학원의 경우에 그 DM 발송을 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아파트 관리 사무소로 보내요. 그 지역의 아파트 관리 사무소로 학원 그 전단지 있잖아요. 그걸 우편물에 넣어가지고 보내는 거죠. 그러면 아파트 관리 사무소의 사무소장은 자격증이 있지만 그 직원들은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직원들이 그거 보고 이제 공부할 마음을 갖게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제 표적 고객을 대상으로 그런 걸 이제 DM 발송하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이에요. 다음에 이제 그래서 정답은 그 4번이었나요? 4번이었고요. 다음에 기출문제에서는 12번을 좀 보겠습니다. 12번에 부동산 마케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게 1번에 셀링 포인트가 나오죠. 셀링 포인트 설명 드린 적 있나요? 셀링 포인트는
상품으로서 부동산이 지니는 여러 특징 중 구매자의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특징. 여기 이제 셀링 포인트죠. 그러니까 구매자가 방이 세 칸짜리 하면은 내가 갖고 있는 물건 중에 방 세 칸짜리 찾아내야 되죠. 구매자가 가격 3억대 하면은 3억대에 맞는 아파트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이 바로 셀링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고객 점유 마케팅이에요. 고객 점유. 사람을 잡는 거니까 뭐예요? 사람의 심리 상태를 잡으라 이거잖아요. 고객을 잡는다, 심리 상태를 잡으라. 그게 뭐예요? 아이다 원리죠. 아이다. 그래서 이게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이렇게 나왔잖아요, 지금 벌써. 맞죠? 틀렸죠, 벌써? 수요자 중심의 전략이라 해야 되겠죠. 그래서 2번이 바로 틀렸어요. 이거는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 아니라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에 대한 설명이에요. 다음에 관계 마케팅 전략에서는 공급자와 소비자 관계를 일회적이 아닌 지속적 관계. 다음에 STP 전략은 시장 세부나 S, 표적 시장 선정 T, 그 다음에 포지셔닝 P 맞고요. AIDA는 고객 점유 마케팅에 나오죠. AIDA, 주목, 관심, 욕망, 행동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요 이 짝짓기만 제대로 하면은 여기서는 별로 안 틀려요. 그래서 지금까지 출제 경향이 앞에 부동산 관리나 부동산 마케팅에서는 어쩌다 한번 좀 난이도가 높게 나오는 거 한두 문제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쉬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난이도 자체가 높지 않은 게 출제된다는 거죠. 그것만 주의하시라고요. 짝짓기만 틀리지 않게 조심하시라고요. 자, 이제 앞에 남겨놨던 부분을 좀 봐야 되죠. 앞에 남겨놨던 부분이 입지론이죠, 입지론. 자, 입지론인데, 요거는 이제 100, 몇 쪽이죠? 106쪽부터예요, 106쪽. 106쪽부터인데, 이제 오늘은 지금 시간이, 상업 입지론까지 들어가기에는 좀 그렇고요. 그 앞부분까지 할 거거든요. 앞부분까지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지는 않아요.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아마 가장 일찍 마칠 것 같아요. 입지 선정, 부동산 입지 선정에서 제 106쪽에서 1번, 2번, 3번은 중요도 자체는 낮아요. 1번, 2번, 3번은 중요도는 좀 낮고요. 1번은 이제 더군다나 그냥 입지에 관한 이제 기초 개념 정도고요. 2번, 3번은 요거는 농업 입지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농업 입지, 공업 입지, 상업 입지 하잖아요. 상업 입지가 이제 제일 중요하고요. 공업 입지는 10분의 2 정도 또는 10분의 3 정도인데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상업 입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고요. 농업 입지는 10분의 0이에요. 한 번도 출제는 안 됐어요. 근데 농업 입지와 관련된 게 T넨의 위치 지대거든요. 위치 지대는 많이 출제됐단 말이에요. 이거는 많이 좀 중요해요. 근데 그와 관련해서 이제 농업 입지가 출제가 안 됐다는 것이지 위치 지대는 출제가 됐거든요. 자, 일단 이제 1번, 2번, 3번은 다 풀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자주 설명드리는 것은 아니니까 요 문제풀이를 통해서 한 번 정도 접근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1번은 다음은 입지 선정과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의 입지란 입지 주체가 차지하고 있는 장소, 즉 자연적 인문적 위치를 말하죠. 위치. 입지가 위치죠. 다음에 입지 조건은 입지 주체가 요구하는 자연적 인문적인 여러 조건으로서 용도에 따라 그 기준이 달라지죠. 주거용은 기준이 뭐예요? 입지 조건의 기준. 편리성하고 쾌적성 이렇게 되죠. 편리성, 쾌적성 중에 더 강조를 한다면 뭐를 더 강조해요? 편리성이 더 강조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상업용은 수익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공업용은 생산성 이런 게 기준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입지 선정이란 위치를 잡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입지 주체가 추구하는 입지 조건을 갖춘 토지를 발견하는 것 또는 주어진 부동산에 관한 적정한 용도를 결정하는 것을 말해요. 입지 선정이라고 할 때는 뭔가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동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줄에 나오는 것은 협의의 입지론에 대한 것이고요. 두 번째 줄에 나오는 것은 적지론에 관한 거예요. 첫 번째 줄에는 뭐라고 됐어요? 어떤 용도에 적당한 위치를 찾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줄이 입주 주체가 추구하는 입지 조건을 갖춘 토지를 발견하는 거잖아요.
토지를 발견하는 게 이제 땅 찾는 거 아니에요. 뭘 먼저 결정해놓고 입주 주체가 요구하는 용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용도에 적합한 땅 찾는 게 첫 번째 줄이고 두 번째 줄은 뭐래요? 적정한 용도, 그러니까 주어진 부동산이잖아요. 주어진 부동산, 주어진 땅이 있으면 거기에 적합한 용도를 찾는 거죠.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입지론과 적지론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용도 다양성 때문에 하는 것이고 요거는 부동성 때문이죠. 이걸 모두 다 포함해서 이제 입지 선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에 4번에 입지는 정적이고 공간적인 개념이며 입지 선정은 동적 시간적이며 공간적 개념이고요. 다 맞는 거고요. 다음에 입지 단위란 특정 지역에 입지가 결정됨으로써 다른 장소 이상으로 이익을 가져오게 되는 비용 절약상의 이익이 되는 항목을 말한다. 자, 여기서 입지 단위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다 용어죠, 용어. 입지 단위. 입지 인자라는 용어가 있어요. 자, 이건 이제 공업 입지론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우리가 제품을 생산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수송비라는 게 있을 수 있고, 뭐, 임금, 인건비가 발생할 수가 있고, 뭐, 집정력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목들이 있죠. 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목들의 각각의 항목을 다 말해, 각각의 항목. 각각의 항목을 입지 단위라 그래요. 각각의 항목을. 근데 입지인자는 입지 단위 중에서, 입지 단위 중에서 비용 절약상 이익이 되는 항목을 말해요. 비용 절약상 이익이 되는 항목.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그 의류 업체들이 공장을 어디에 많이 갖고 있어요? 동남아에 많이 갖고 있죠. 의류 업체들이 동남아에 공장 많이 지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인건비 때문이죠. 그게 바로 입지 인자예요. 동남아에 우리나라 의류 업체가 가게 된 결정적 이유가 뭐예요? 결정적 이유가 비용 절약상 이익 항목이 뭐예요? 임금 때문에 임금. 많은 항목을 다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 많은 항목들 중에서 결정적으로 이익이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뭐라고 한다? 입지인자다. 동남아에 의류업체가 많이 간 입지인자가 뭐예요? 그러면 임금 또는 인건비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또 우리나라에 바닷가에 공장이 많은 이유가 뭐예요? 수송비 때문에. 그게 바로 뭐라고요? 입지 인자. 거기에 자리 잡게 된 결정적 이용이. 이제 어떤 때 쓰는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돼요. 그러면은, 입지 인자는 결정적으로 뭐 때문에 거기에 가게 됐느냐. 그거 할 때 이제 입지 인자라는 거예요. 우리 동해안이나 그 울산이나 거제도에 조선사가 있는 입지 인자가 뭐겠어요? 서해안은 조수 간만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뻘이 있고 이게 수심이 얕고 하니까 예, 이 조선소가 있기가 좀 안 좋죠. 이 배가 좀 이 수심이 좀 깊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기보다는 저쪽이 나은 게 거제도 쪽이 좀 더 나은 게 이쪽은 그 바다 바깥에 저게 막아줄 수 있는 저게 별로 없거든요. 큰 파도가 칠 때. 근데 다도해잖아요. 거제는 다도해이기 때문에 큰 물결이 많이 안 쳐요. 섬들이 군데군데 섬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자연적으로 이 방파제 역할을 해주는 그런 그런 자연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안전하죠. 근데 울산은 조금 덜 한 편이죠. 그래도 이제 대체로 우리나라에 오는 이 저거의 방향으로 봐서는 예, 동해도 조금은 괜찮은 편이죠. 이제 물결이 이쪽으로 보다는 저쪽으로 이제 바람이 부니까. 근데 아무튼 그런, 그 입지라는 게 다 그런 자연 조건을 보기 때문에 입지를 정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거제에 그렇게 조선소가 많은 거를 몰랐었어요. 거제가 어떤지도, 어떤 동네인지도 몰랐는데 제가 예전에 거기 수업을 하러 가서야 알았어요. 아, 이 거제라는 곳이 이런 곳이구나. 그 거제에 갔을 당시에 사람들이 소득 수준이 굉장히 높고요. 거기는 개도 만 원짜리 물고 다닌다 그랬어요. 그만큼 소득 수준이 높은 곳이었어요. 제가 예전에 수업하러 갔을 때. 아무튼 그만큼
소득 수준이 굉장히 높은 동네인 거죠. 조선 경기가 좋으니까. 아무튼 그런 곳이었는데 한동안 이제 조선이 안 좋았는데 최근에 이제 다시 또 조선이 조금은 이제 살아난다고 하죠. 그런 게 이제 입지인자 이렇게 따질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럼 됐고, 그래서 5번이 틀린 거예요. 5번은 비용 절약성이 이익이 되는 항목은 입지인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입지인자. 다음에 이제 2번은 티네네 입지이론이죠. 농업 입지와 관련되는데, 1번에 토지는 용도가 다양하므로 입지 경쟁이 유발되고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하는 입지 주체에게 토지는 할당된다. 그렇다고 봐야 되죠. 당연히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하는 입지 주체에게 토지가 할당되는 거예요. 다음에 입지 경쟁으로 입지 지대가 발생하여 도심에서 집가는 가장 높고 외곽으로 갈수록 집가는 낮아지죠. 그리고 도심으로 갈수록 저방적, 외곽으로 갈수록 집약적. 이 말이 안 되죠. 도심으로 갈수록 집약적, 외곽으로갈수록 조방적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농촌 토지에 대한 지대는 일반적으로 비옥도와 위치에 의해서, 도시 토지에 대한 지대는 접근성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농촌 토지라고 해서 접근성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접근성도 중요하고 또 비옥도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도시 토지에 대한 거는 비옥도는 볼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맞고요. 그다음에 토지 이용의 이용 주체 및 경제 활동에 따라 한계 지대 곡선이 다르게 나타나죠. 그래서 이 농업 입지에서는 이렇게 한계 지대 곡선이 가파른 농업, 이게 집약 농업이죠. 집약 농업의 한계 지대 곡선이 더 가파르고, 이거는 뭐예요? 조방 농업이죠. 조방 농업의 한계 지대 곡선이 더 완만하죠. 그래서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누가 더 높아요? 도심에서는. 도심에서는 집약 농업이 더 높잖아, 이게. 외곽에서는 조방 농업이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더 높잖아요.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고요. 다음에 3번 문제는 이제 요게 계산 문제로 이렇게 출제가 됐었어요. 위치 지대가. 계산 문제가 출제됐었는데 이게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됐어요. 10년. 위치 지대는 우리 그 티넨의 위치 지대론 할 때마다 어떻게 이제 위치 지대가 계산되는 거였어요. 시장물의 가치, 시장 가치 또는 시장 가격 빼기 뭐를 하고요. 생산비 빼고 뭐까지 빼는 거예요. 수송비 빼고 남는 게 지대라 그랬잖아요. 남는 게 이제 잉여라고도 했고 이걸 이제 이윤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게 이제 티넨의 위치 지대예요. 리카도의 차익 지대는 수송비를 따지지 않죠. 이제 리카도 티넨은 수송비까지 따지는 거죠. 자, 그런데 쌀 가격이 200원이에요. 킬로그램당. 그리고 쌀의 생산비는 50원이고 킬로그램당. 그리고 수송비는 킬로그램당 1km당 10원이에요. 그리고 쌀 생산량은 200kg이에요. 자, 공통으로 킬로그램이 다 있잖아요. 공통으로 킬로그램이 다 있을 때는 쌀의 생산량을 마지막에 곱해도 돼요. 그러니까 1kg당 지대를 계산하면 돼요. 1kg당 지대. 거기에다가 마지막으로 200을 곱해도 되고, 아니면 처음서부터 전부 다 200을 다 곱하든가. 그거는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200을 곱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시장 가격 얼마? 200인가요? 시장 가격 200. 그 다음에 생산비는? 50인가요? 그 다음에 수송비는? 10원인데 이게 킬로미터당 10원이잖아요. 몇 킬로미터를 수송해야 돼요? 10킬로미터를 수송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곱하기 뭐 해야 돼요? 10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위에서 50 빼고 아래에서 100을 빼야 돼요. 10 곱하기 10. 그럼 150을 빼잖아요. 그럼 얼마예요? 50이 되겠죠. 여기에다가 뭘 곱하면 되는 거예요? 200kg 곱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든 아니면 처음서부터 200에다가 뭘 곱하고 200kg 곱하고 여기 50에다가도 200kg 곱하고 여기 10 곱하기 10 했는데다가도 이렇게 다 해도 어차피 모두 다 곱하게 되잖아요.
근데 어떤 게 계산이 더 간편해요? 다 한 후에 마지막에 200 곱하는 게 계산이 간편하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도 만원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200 곱하기 200 하면은 4만 나오죠. 4만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는 200 곱하기 50 하면은 만 나올 거 아니에요. 200 곱하기 100 하면은 2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많이 나오죠. 맞잖아요. 어떤 게 더 나아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낫지. 굳이 200을 전부 다 공통으로 200이 다 있을 때에는 굳이 공통으로 킬로그램이 다 있을 때는 그렇게 미리 곱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요건 뭐 이 정도로 하면 돼요. 농업 입지는. 자 근데 이제 넘어가시면은 108쪽부터 4, 5, 6, 7, 8, 9죠. 4, 5, 6, 7, 8, 9 공업 입지론이에요. 요거는 이제 10분의 한 2, 3 정도 되는데 공업 입지에서 이제 맨 끝에 9번 문제 래쉬의 최대 수요 이론은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4번부터 8번까지가 이제 조금 그래도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9번은 이제 한 번 정도 이제 한 문제 정도 가지고서 래쉬의 최대 수요 이론을 다루는 겁니다. 4번 문제를 먼저 보겠습니다. 4번에 다음 중 공업 입지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업 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수송비, 노동비, 직접 경제 이점 등이 있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공업 입지론으로서 최소 비용 이론이란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총 수송비가 최소가 되는 지점이 최적 입지점이라고 하는 것이다. 최소 비용 이론.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1차적으로 뭘 결정해요? 수송비가 제일 적게 드는 곳을 찾는 거잖아요. 그리고 난 후에 수송비 관점에서 본 후에 그 다음에 뭐고 더 보는 거예요. 인건비라든가 집중력도 보잖아요. 1차적으로는 뭘 제일 먼저 보는 거예요. 수송비를 제일 먼저 보죠. 그래서 수송비 중에는 원료 수송비, 제품 수송비 이런 것이 있어서 원료 지수 M이 1보다 클 때는 무슨 지향 입지를 하고요. 원료 수송비가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원료 지향 입지를 하고 원료 지수 M이 1보다 작을 때는 시장 지향 입지를 하고 M이 1일 때에는 입지자유형 입지자유형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관점에서 수송비 제일 적게 든 곳을 찾고 그 다음에 수송비를 제일 적게 하는 곳에서 위치를 옮겼을 때 인건비가 얼마나 많이 줄어드느냐에 따라서 수송비 늘어나는 것보다 인건비를 크게 줄일 수 있다면 그쪽으로 옮기는 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일단 1번은 그렇고 2번도 그렇고요. 3번은 중간지점 지향산업이 뭐예요? 중간지점은 수송수단이 바뀌는 곳이에요. 수송수단이 철도교통에서 도로교통으로 바뀌고 해상운송에서 육상운송으로 바뀌는 그런 곳이 중간지점이거든요. 수송적환지점이 있지 않은 것이 유리하다. 맞죠? 다음에 원료지수가 1보다 큰 경우 시장지향입지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4번이 틀렸죠. 원료지수가 1보다 크면은 원료지향입지죠. 그다음에 자동차 공업이나 석유화학 공업 등 기술 연관성이 높은 산업은 직접 지향 입지를 하는 경향이 있다. 요거는 이제 맞는 말이죠. 정답은 4번이고요. 그다음에 5번도 볼까요? 시장 지향 입지로 유리한 경우가 뭐겠어요? 원료가 부패가 잘 돼. 그러면은 이거 원료 산지에서 빨리 가공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고 중량 증가 산업 뭐예요? 제품을 만들 때 점점 무게가 늘어나잖아요. 제품을 만들 때 점점 무게가 늘어나면은 공장이 시장 근처에 있어야 돼요? 시장 멀리 있어야 돼요? 시장 가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품을 만들 때 무게가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시장 지향 입지죠. 맞나요? 그러니까 청량 음료 산업, 맥주, 막걸리 이런 것들이에요. 물을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물을. 그런 것들은 중량 증가 산업이에요. 그 다음에 원료 수송비가 많은 산업. 원료 수송비가 많으면 원료 수송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원료를 그대로 그 자리에서, 원료 있는 자리에서 생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편제 원료를 많이 사용해요. 그럼 그 지역에서만 원료가 생산되니까 그 지역으로 가야죠. 원료 지수가 1보다 크면 원료 지향이죠. 정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6번도 보고요. 공업 입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수정비 비중이 적고 기술 연관성이 높은 산업들의 경우, 아까 앞에 나왔죠? 무슨 입지? 직접 지향 입지죠. 1번 틀렸고요. 다음에 공업 입지 선정상 가장 관계가 있는 비용은 원재료, 노동비, 수송비, 지대 등이다. 맞죠? 다음에 입지 중량이 2보다 큰 산업은 원료 지향 입지가 필요하다. 입지 중량은 중요도가 원료 지수보다 낮아요. 원료 지수가 네, 좀 더 중요하고, 원료 지수는 M 해서 1보다 크면 되는데, 원료 지수가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입지 중량이 2보다 크다는 거하고 같아요. 네, 요거는 이제 중요도는 낮아요. 그래서, 입지 중량이 2보다 크다, 원료 지수가 1보다 크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3번 맞는 말이고요. 4번에 섬유산업이나 신발산업 등 생산비중, 노동비 비중이 큰 산업은 일반적으로 노동지향 입지를 하죠. 아까 섬유공장, 우리나라 섬유공장이 베트남에 많잖아요. 다음에 국지원료보다 보편원료를 많이 사용하는 공장은 시장지향 입지를 한다. 보편원료가 대표적인 게 물이잖아요. 물을 많이 사용하면 뭘 한다고요? 시장지향 입지를 한다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고요. 다음에 7, 8, 9번, 9번까지가 저건데요. 공업 입지인데, 8번은 여러분이 보시고 7번, 9번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번의 공장 부지의 입지 여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번 중간재나 완제품을 생산한대요. 이거는 원료지향 입지를 해야 돼요. 시장지향 입지를 해야 돼요. 시장지향 입지를 해야 되죠. 여기서 틀렸고, 뒷부분은 노동 집약적이고 미숙련공을 많이 사용한대요. 그러면 노동지향 입지 맞죠? 뒷부분은 맞아요. 그 다음에 위험물 폐기 규제, 대상 지역의 기업 환경, 세제상의 혜택,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지원 등도 부지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인이 된다. 맞는 얘기죠. 다음에 보편 원료를 많이 사용하는 공장과 중량 감소 산업은 원료 지향 입지를 선호한다. 보편 원료는 시장 지향, 보편 원료는 물을 많이 사용하는 시장 지향이죠. 뒷부분은 맞아요. 뒷부분만 앞부분이 틀렸어요. 다음에 운송비 비중이 적고 기술 연관성이 높고 기열화되어 있다. 이건 뭐예요? 앞에 나왔죠. 직접 지향이죠. 직접 지향. 중간 지점이 아니고. 중간 지점은 아까 뭐였어요? 수송 적환 지점. 수송수단이 바뀌는 곳. 기차역 같은 거죠. 철도교통에서 도로교통으로 바뀌는 곳. 다음에 원료지수가 1보다 크다는 것은 입지 중량이 2보다 작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예요. 2보다 크다는 것은 이 경우 원료지향 입지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다가 틀렸죠. 그래서 2번이 옳은 것이에요. 2번이. 지난번에 그 저기 용인시에 뭐 들어가려고 하던 업체가 있었잖아요. 네이버인가? 용인시에 뭔 업체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용인시에서 안 받아줘가지고 다른 데로 뭐 간 네이버 아닌가요? 아무튼 그게 그런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렇게 혜택을 얼마나 주느냐 안 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 그게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쪽 업체 입장에서는 그게 서울에서 가까워야 그런 IT 인력을 구하기가 쉽대요. IT 인력을 구하기가 쉬운 게 이제 수도권에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구하기가 쉽고 해서 그런데 거기 용인시에서는 뭐 전자파 때문에 그런 건가요? 하여튼 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저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왜 네이버 클라우드 이용하잖아요. 저도 네이버 클라우드 이용하거든요. 그럼 네이버 클라우드에다가 제가 지금 작업한 그런 것들을 저장을 해놔요. 근데 그게 날아가 버리면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항상 업체에서는 서로 다른 곳에다가 똑같이 보관을 한대요. 이쪽에 한 군데 해놓고 저쪽에 한 군데 백업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해놓는데 그게 전기를 많이 사용해서 전자파가 많이 사용한다거나 뭐 하여튼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반대하는 이제 민원도 많고 뭐 그랬나 보죠. 아무튼 그런 이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은 그런 것들도 입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아무튼 2번은 옳은 말이고요. 8번은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9번을 보겠습니다. 레쉬의 최대 수요 이론이야. 이건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다 그랬죠. 근데 그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은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곳에 공장 지으라는 얘기잖아요.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은. 근데 레쉬의 최대 수요 이론은 뭐예요?
매쉬의 최대 수요로는 수요가 가장 큰 곳에 공장 지으라는 얘기죠. 입장이 이제 반대로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1번을 보시면은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이 판매 조건을 일정하다고 보았다면 여기서는 그러니까 어디에서 팔든 어디에서 만들든 판매는 차이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 보세요. 삼성전자가 공장이 뭐 예전처럼 수원 기흥에 있든 아니면은 평택에 있든 천안에 있든 전 세계 매출에 차이가 있을까요? 전 세계 매출에는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공장 위치에 따라. 근데 공장 위치에 따라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의 지원이나 이런 게 달라져서 비용의 차이가 있다면 그럼 비용을 가능한 한 이제 비용 혜택을 많이 주는 쪽으로 가는 게 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곳에 공장 짓는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반대로 공장 위치에 따라 판매가 달라지더라. 생산 비용에는 차이가 별로 없더라는 거죠. 생산 비용에는 별로 차이가 없으면 어디에다가 공장 지어라? 판매를 가능한 한 많이 할 수 있는 곳에다가 공장을 지어라. 이 얘기예요. 예, 그게 공장 위치에 따라 그게 판매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그 시장에 그 수요자들이 많이 있거나 그렇지 않은 지역에 따라 수요는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고요. 다음에 2번의 수요 원추체, 수요 콘이죠. 수요 콘의 바닥이 어떤 위치에서의 높이에요. 수요 콘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이 바닥에서의 어떤 위치 높이 바닥에서 이 여기 닿을 때까지 높이는 그 지점에서의 가격이 아니고 그 지점에서의 수요량이에요. 수요량. 그러니까 공장이 있는 위치에서 수요량이 제일 커요. 공장이 있는 위치에서 수요량이 제일 크고 거리가 멀수록 수요량이 점점 어때요? 거리가 멀수록 수요량은 줄어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조건은 똑같다고 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리가 멀수록 뭐가 늘어나요? 수송비가 늘어나잖아요. 그럼 판매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판매가가 올라간다고. 판매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요량은 내려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요량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수요 원추체 바닥의 어떤 위치에서의 높이는 그 위치에서의 상품의 가격이 아니고 뭐다? 수요량이다. 그 다음에 수요 원추체의 바닥 면적은 시장 범위를 나타낸다. 바닥 면적은 시장 범위예요. 요거 바닥 면적을 벗어나면 수요가 있어요? 없어요? 요걸 벗어나면 수요가 없잖아. 이게 높이가 수요량인데 여기 바닥까지 오면 높이가 제로가 되어버리니까 바닥 면적이 시장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요 원추체 부피는 뭐가 되는 거예요? 총 수요량이에요. 이 부피는 총 수요량이에요. 이 부피가. 그러니까 이 부피가 제일 큰 곳이 공장 입지가 되는 거예요. 이 원뿔의 부피가 더 크냐? 이 원뿔의 부피가 더 크냐? 원뿔의 부피가 더 큰 곳이 공장이 입지할 위치라는 거죠. 그 위치는 여기 한가운데. 공장 위치가 여기예요. 공장 위치 여기. 원뿔의 부피가 더 큰 곳이 그 최적 입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심지에서 멀수록 높아지는 가격을 수요자가 부담하므로 공장에서 멀수록 이제 수송비 부담을 수요자가 부담하므로 중심지에서 멀수록 수요량이 점점 감소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이런 건 뭐 중요도는 낮고 한 번 정도 보는 거고요. 10번부터는 이제 상업 입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SS입니다. 감사합니다.